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선조실록 제3부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인재가 이의 등장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할까 합니다. 1570년 2월 기대승이 낙향함으로써 일단 조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은 봉합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구세력의 대표인 이준경. 여러모로 이제 합리적이고 능력도 있고 사실 괜찮은 인물이에요. 뭐 구세력이에요 해가지고 이준경이 무슨 진짜 반드시 타파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냐면 그런 건 아니었고 괜찮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준경은 어쨌든 연로했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사 하실 날도 그렇게 머지 않으신 분이라 가지고 결국 언젠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따라서 조정에는 이준경이 물러난 후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기대승의 뒤를 이어서 신진 세력을 이끌어갈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됐으니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율곡 이죠. 사실 이는 기대승이 낙향하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기대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야 뜬게 아니라 이미 이인은 그 전부터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던 그런 유망주였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로는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이가 말보다 글을 먼저 익혔다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과 3살의 나이에 시를 썼다더라.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성육껍질과 관련된 바로 그 시죠. 그리고 7살 때부터 경서를 섭렵했다더라. 하는 등 거의 뭐 이제 전설가들 같은 그런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이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불과 13살의 나이로 진사시의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과거에 급제한 건 아니고 초시에 이제 급제를 한 건데 본 시험은 아니고 이제 초시죠. 근데 어쨌든 13살이 어린 나이로 진사시의 장원급제를 했다라는 것은 와, 이건 진짜 천재란 칭호가 어울릴 만한 그런 인재였다는 거죠. 왜 요즘에도 보면은, 뭐,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카이스트 들어갔다더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의 인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에게는 다소 특이한 이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가 16살이 됐을 무렵에,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여기는 한 집안이 그냥 집회에 다 등장을 하셨는데, 이의 스승이자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모친인 사임당 신씨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 때문에 이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입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인 버팀목이었고, 또 자기한테 나름대로 스승의 역할도 해줬거든요. 이이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독학파예요. 대부분 이때 당시 신진 세력은 스승이 있거든요. 뭐 기대승이나 혹은 뭐 이황이나 서경덕이나 조식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그 학파 라인이 있는데 이이만 그게 없습니다. 독학파예요. 굳이 이이한테 스승이 있었다면은 사임당 신씨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이 입장에서는 중요한 존재였는데 그런 모친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누구보다도 이제 슬픔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이가 어느 정도로 슬픔에 잠겼냐면은 3년 상을 했어요. 3년 염여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좀처럼 이 슬픔이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아마 이이가 이때 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이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엄청난 선택을 했으니 그게 바로 불교에 몸을 담기로 결정을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인은 19세 때 금강산에 절로 들어가서 불도를 닦았다라고 해요. 아마도 이제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 이때 그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인생 살면서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고민 한번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이인은 이거를 조금 진지하게 깊게 파고들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때 당시 뭐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종교는 아무리 뭐 억압을 받네 어쩌네 해도 불교가 그래도 가장 거대 종교였으니까 바로 그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불교에 귀의한 이인은 법명까지 받고 1년 동안 꽤나 열정적으로 불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명을 받은 걸로 봐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은 머리도 깎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면 뭐 이제 효령대운처럼 거사 형식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체 높은 양반 나이니까. 자, 아무튼간에 이제 꽤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불경을 팠는데 이때 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승려들은 이의를 두고서 생불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감탄에 마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이가 열심히 불경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죠. 이처럼 이이가 1년여 세월 동안 불경을 탐독을 하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문득 그동안 덮어놓고 있었던 유격 경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기존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죠. 불도를 닦으면서 부처의 도를 끼우치려다가 좀 다소 엉뚱한 전개죠. 성리학의 진리를 끼우치게 된 이익. 여기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본분은 결국 성리학의 몸을 담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인은 깔끔하게 불교, 기했던 것을 다 청산을 해버리고 하산을 하게 됩니다. 하산한 이인은 다시 성리학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20대에 학문적으로 일가를 이룰 정도로 대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9세에 문과에 장원급제를 해요. 역시 이제 엘리트 천재답게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직에 오르면서 선조 즉위 무렵에는 홍문관 교리에 제수돼서 경연에 참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승하고는 약간 좀 활동 기간이 겹친다라고 할수 있는데, 기대승이 이제 경연을 주도해 나가고 있을 때, 이때 이이도 경연에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이는 경연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죠. 그야말로 물을 만나는 물고기처럼 경연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여지없이 과시를 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이제 원체 좀 소문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13세의 나이에 진사시 합격하고, 불교 귀의했다가 돌아온 것도 좀 다소 특이한 이력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문과에 덜커덕 장원급제를 했다. 나름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이이가 주목을 받았을 텐데, 경연장에서 엄청난 실력을 선보이게 되니까, 당연히 이이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이가 이렇게 혜성처럼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착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후세 사람들은 이황과 이이가 서로 이제 라이벌 관계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시기 쉬워요. 하지만 이황과 이인은 거의 나이 차이가 아버지 아들뻘이에요.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좀 꽤나거든요. 그러니 세대 차이도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건 맞기는 한데 그 겹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따지고 보면은 이황과 이인은 본인들은 서로 그렇게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이황이 그야말로 대선배고 이황 입장에서는 이가 까마득한 후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후학들이 서로 라이벌 구도를 갖게 되면서 이황과 이가 뭔가 라이벌 같은 그런 느낌이 났던 건데 굳이 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삼국지로 치면은 유비 조조는 같은 시대 인물인데 선거는 사실은 이거 한참 후에 한 세대 후의 인물이거든요. 오히려 그 아버지인 선견이 유비 조조하고 같은 그런 세대죠.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황이 관직에 몸을 담았을 때하고 이이가 관직에 진출했을 때하고 조선 조정의 분위기는 사뭇 많이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황과 이이는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황,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원래 이황은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관료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사화 일어나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아무래도 그런 시대에 관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목한 시기에 관직 생활을 한 이황, 당연히 어떤 광경을 봤냐면은 수많은 인재들이, 선배 살인들이
정치적 모략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떠나는 일을 정말 숱하게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인지 이왕은 정치에 대해서 나름 좀 이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 한들 세상이 뭐 쉽게 바뀌겠냐. 그런 좀 이제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치 자체가 본인 체질에 별로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왕은 일찌감치 정계에서 물러나가지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유능한 제자들이 나왔던 거고, 기대승도 따지고 보면 이제 이황의 제자로서 엄청난 명성을 날리면서 하나의 일가를 이뤘던 인물이었죠. 자, 그리고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대승이 이준경하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되자, 실제로 그때 소윤 잔당들이 이준경을 충동질하잖아요. 사화 일으켜서 저것들 싹 쓸어버리자. 물론 이준경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다행히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이왕은 이거 지켜보면서 내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즉, 과거에 자신이 척신정치 때 봤던 그런 공안 정국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왕은 자신의 아끼는 제자가 혹시라도 몸이 상할까봐 권고를 한 거죠. 자네도 나처럼 어떻게 해라. 물러나서 그냥 조용히 응거하면서 제자나 양성하는 게 어떻겠냐. 자, 그래서 이런 권고를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본인의 그런 경험적인 기억,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왕은 혼탁한 정치에서 물러나서 절의를 지키는 선비로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신진 살인들을 매료시켜가지고 한 시대의 사상적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집회도 이제 등재될 정도로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사상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건데,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왕에 대해서 이런 비판도 해요. 이왕이 결국에는 한 것은 시대의 격류를 피해서 몸을 사린 거 아니냐, 저거 보신주의 아니냐,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구세대의 대표인 이준경, 이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뭐 척신 그런 쪽은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구세력으로 분류가 되긴 했는데, 소윤 세력에 저항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윤 세력의 전횡을 막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거기에 동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최전방에서 이렇게 싸웠는데 이왕이 한거 결국 뭐냐? 비겁하게 그냥 낙향해가지고 몸살인 거 아니냐? 근데 저게 뭐가 대단하냐? 이게 이제 이준경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이왕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신중한 정세관을 지녔다면은, 이인은 소윤 일파가 허물어지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봤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신진 세력들이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는 광경도 직접 본 세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인은 역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인은 이왕하고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우리 같은 지식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국정을 기획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지. 응거해가지고 제자나 양성하고, 그거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겠냐.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좀더 이제 파이팅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대승이 물러난 지금 이인은 신진살인들을 이끌고 새로운 주역으로 과감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 이인은 기대승이 물러나기 전부터 장난이 아니었어요. 1569년 9월입니다. 기대승이 물러나기 좀 직전의 일이죠. 이때 이인은 조정이 한바탕 폭풍을 몰고 올 엄청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을사사품과 전면 신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소윤 세력이 저질렀던 을사사화, 그 을사사화를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엄연한 정치 공안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해자들인 소윤 측의 공신 책봉을 다 취소를 시켜버리고 피해자들을 전체 다 신원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인은 먼저 이 과업을 시행함으로써 지나간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고 국가 기강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다. 즉, 역사 바로세우기를 해야 된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2의 2 폭탄 발언에 0이점, 이준경. 당연히 C컵 파기됩니다. 왜냐면 자신의 스승인 조강조가 위원 삭제를 건의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뻔히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준경은 덜컥 한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도대체 어쩌려고 저런 말을 하지? 더군다나, 기대승이 주장했던 조강조 관련된 신원 회복은 이건 좀 세월이 한참 지난 상황이란 이야기고, 을사사화는요, 소현 세력이 몰락했다고 해도 아직 그 잔당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거를 지금 손대겠다는 건데, 지금 대체 어쩌려고 저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준경이 이것 때문에 우려를 해가지고 사례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준경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조의 일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니 그러니까 이준경도 이런 상황은 동의는 하는데 지금 그거 건드리는 거 너무 좀 정치적인 부담이 크지 않겠냐? 리스크가 크다 하면서 좀 주저하는 기색을 내비쳤다는 거죠. 이이가 아뢰기를 정말 참 단호박이에요. 첫 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종께서는 어린 나이로 즉위하셨기 때문에 관용들의 속임수에 엄폐됨을 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늘에 계신 신령께서도 그 간악함을 통주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조의 일이라고 해도 어찌 고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와, 정말 진짜 대놓고 돌직구를 던져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의가 단순히 피해자들의 신원회복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의 공원 박탈까지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니까 당연히 조정은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당장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던 조정. 사활라도 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의 주장에 쉽게 수긍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신진 세력들은 예전하고 다르게 위원 삭제를 한다 한들, 뭐 그다지 큰 반발이 있겠냐, 이거. 어차피 소현 세력들 다 아작나지 않았냐. 잔당들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다 떨거지들일 뿐이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쫄거 없지 않냐? 좀 요런 분위기를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홍문관을 필두로 위훈 삭제를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온 조정이 한 목소리로 위훈 삭제를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안이 사안이자 왕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선조 자체가 좀 이제 신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받아들이진 않고 좀 눈치를 보긴 봐요. 시일을 두고서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선조 10년에 가서야 수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수용된 데 세월이 꽤 오래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이가 이런 주장을 갖다 대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반발하는 그런 세력보다도 오히려 동조하는 세력이 더 많았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선조가 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신중하게 나가다가 한참 후에서야 승략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의 주장이 먹혀들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시대가 변하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의가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역시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과거 역사를 갖다 바로 세우자라는 주장을 한 것처럼 상당히 좀 이제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정치에 뭔가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왕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문제에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치 개혁에도 좀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이이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이가 주장했던 정치 개혁은 어떤 것이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